와이튼 라디오 신유라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튜브 들어가셔서 와이튼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유라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여의도 정면 승부죠.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조 의원님. 조 의원님도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경남지사도 지내셨죠, 이분이.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수혜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는데 SNS에 나를 잡범 취급했다. 나까지 내치고 내년 총선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영남권 계신 정치인으로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쨌든 이번에 뭐 논란에 의해서 국민들께 또 홍준표 시장은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에서 좀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진 같거든요. 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수혜 상에서 또 뭐 좀 부적절한 그런 처신에 의해서 또 입에 오르내리는 또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뭐 구체적으로 뭐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뭐 중징계는 없었거든요. 예. 비판을 네, 뭐 홍문표 의원 의원은 예를 제명당하지 않았나요? 홍문종이죠. 아, 홍문종 의원. 예, 홍문종 의원. 죄송합니다. 뭐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좀 다르다. 예, 조금 어쨌든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정중하게 또 사과를 하고 했는데 당에서는 또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좀 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말씀. 홍문종 의원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내쳐졌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자신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면은 대구나 영남권의 총선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까지 뭐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만 어쨌든 총선이라는 그 뭐 어떤 그런 엄혹한 현실에서 좀 그 우리 쪽 진영이 좀 더 뭉칠 수 있는 단합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홍 시장이 어떤 표현하는 것은 좀 본인이 그래도 나름 그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본인이 어떻게 다음권 정리를 통해서 좀 손발을 좀 묶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그런 게 정치다. 동의하십니까? 뭐 조금 전에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덜먹거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다들 생각하는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굳이 뭐 특정인을 물론 이 부분 역시도 큰 틀에서 통합했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좀 그렇게 탐탁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지금 홍 시장이 정책 미래, 예를 들면 홍문종 의원께서는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이 타격을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예? 홍 시장,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 미래가 뭐 나름대로 요 이게 그렇게 그 당원권 10개월 징계라는 게 큰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10개월 지나면 또 그게 그 또 복귀가 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지금 또 시장으로서 또 역할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10개월 후면은 또 훌훌 털고 또 다시 뭐 당에 다시 복귀를 하시니까 저는 뭐 그게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말이에요. 네. 유튜브 채널 요새 개설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채널명 이거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죠. 전 맨 처음에 네. 여의도 쪽에 재건축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그런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의도 정치를 재건축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글쎄요. 본인이 그렇게 뭐 정치적 영향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여의도 재건축이 아니라 본인이 있는 지역구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계동 재건축부터 먼저 한다. 본인이 지금 지역구가 어디죠, 이분이? 노원 쪽이죠. 노원에서 지금 세 번 연속 패배를 했죠. 예. 예, 국회는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지역부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부터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남은 지역구를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모르겠네요. 아니, 여의도 정치 전반을 재건축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본인이 일단 국회의원 먼저 되고 나서 국회의원도 아직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를 재건축한다는 표현은 조금 자신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좀 오만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선한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글쎄요. 아니, 근데 네. 조경태 의원님은 국회의원 되신 지가 워낙 오선이시잖아요, 지금. 맞죠? 네, 저는 예?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하고요. 예, 예. 민주당으로 삼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으로 재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조금은 뭐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가 참 어렵거든요. 뭐가 제일 네. 어려우세요? 좀 대나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은 상당히 좀 바뀌는 속도도 좀 빠른 것 같고. 예. 변화들이 좀 빨리빨리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시대적 상황을 잘 또 따라서 잘 변화를 또 해야 되겠죠. 속도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 어떤 방향으로 뭐가 바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적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만나봐도 불과 한 3, 4년 전에 또 청년들에도 그런 목소리나 또 생각하고 또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예. 또 진지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가 아마 3, 40대보다도 때로는 더 어떤 사고적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30, 40대 분들이 좀 많이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유튜브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유튜브. 1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 뭐 순식간에 이렇게 모았으면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요즘에 웬만하면은 좀 극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30만 이렇던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으면 뭐 아니 그분들도 짧은 시간에 그래 모으던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거군요. 뭐 100만 예. 명이면 모를까 지금 이제 만 명인데. 예. 근데 어쨌든 열심히 정치를 활동을 또 하기로 했으니까. 예. 다만 이제. 정쟁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예.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좀 신선한 아젠다를 가지고 생산적인 콘텐츠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아마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예. 만 명이지만 한 최소한 50만 이상. 예. 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좋은 유튜브로 좋은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거론했던 인물 홍준표 시장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워낙 지켜서 나한테 공천 주겠나? 공천 구걸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저는 어떤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다 끌어모아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예. 뭐. 너무 수학형적으로 너무 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성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저는 그 인물들을 다 함께 끌어모으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분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나의 위치, 나의 역할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현 정권에 대해서 발목 잡기나 또는 비난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끌어안을 사람은 다 끌어안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 당사자들도 예. 그만큼 그 어떤 우리가 그 뭐 적전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스스로들이 좀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보태는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같은 편끼리도 좀 밉상이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유승민 전 대표도 좀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지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예. 조금 아직까지는 정권의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불과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자신들의 역량들을 발휘해서 혹시 제3자가 듣기에는 일방적인 그 비난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로 안 들리도록. 본인도 좀 조심을 하고 또 끌어안을 때는 그래서 끌어안고 이 말씀이신데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그렇죠? 좀 과감하게 예. 그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좀 그 가지는 것이 어쨌든 총선 전략에 어느 것이 더 현명한지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뭐 가반 의석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곤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통합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 총선 승리 중요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권에 그렇게 뿌리가 깊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조금 자기의 뿌리를 더 정당 내에 깊게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뿌리를 깊게 하는 것 이게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함께 가면 제일 아마 좋겠죠. 예. 하지만은 그렇게 가게끔 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세력화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게 되면은 아마도 좀 이 득표 활동, 득표 의석수를 보다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정치인들 있다면 이 부분에서
네 편, 내 편을 좀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그 이제 부분에서는. 그 반비례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건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특히 수도권 내에서의 그, 어떤 선전 또는 승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에, 아직까지 조금 불안전한 요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 그, 좀 자원들을 좀 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원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죠? 그게 이제 꼬지 꼭 뭐 그 우리 뭐 순도가 매우 높은 뭐 이런 분들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길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에도 국민적 신망이 좀 높은 분들은 예. 과감하게 좀 발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이 젊은 사람들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뭐 지역에서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을 단지 젊다는 이유로 공천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오죽하면은 누굽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이름이라도 조금 있는데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의 어떤 그런 성향, 또 유권자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당에서 지금부터라도 총선 기획단을 빨리 꾸려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고 예. 좀 제대로 된 후보를 지금부터 잘 좀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대 총선 때 이제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그때 거의 최연소였을 것 같은데요. 네, 최연소였습니다. 그죠? 예, 예. 최연소였는데 그때도 조경태 의원님 말고도 30대 의원이 있기는 있었죠. 그죠? 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30대든 40대든 그때 젊은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취급됐던 정치인 중에 남은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예, 아마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드물다는 얘기인데, 그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처음 한 번만에 당선된 게 아니라 그 앞에 두 번 낙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지런하게 그 지역에서 어쨌든 좀 염는 견는 팔지 말고 예.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그러므로서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좀 신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정치인들 보면은 쉽게 그냥 공천받아서 좀 노른자에 공천받아서 당선되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젊은이들 많이 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공할 확률이 좀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땀을 흘린 만큼의 그 대가를 바래야지. 땀도 별로 흘리지도 않고 대가만 바란다는 것은 그는 좀 조금 유권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염치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금 뭐 야당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야당이 하는 모습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뭐냐면은 방송통신위원장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야당 차원에서 이 공격하고 하는 게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국민들이 좀 수혜를 입고 얼마나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 또, 그제부터 해가지고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여름을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야당이라면은 그래도 이분들이 지난 정권을 잡았던 수권 정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상큼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 좀 여름에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아 희망을 좀 안겨다 줘야 되는데 꼭 보면은 이 정권 발목 잡기용으로 이렇게 계속 그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모습들을 보니까 예. 아, 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다. 아. 예, 너네가 그리 못 해주니까. 예. 하지만 국민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예. 가덕이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 여론 확산 때문에 예. 지금 그 바닷가 있는 쪽은 거의 뭐 수산물 업체 또는 그 가게들 식당들이 장사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그 특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야당의 좀 대안 제시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국민들한테 정말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시원시원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